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것들을 기출해서 이번에는 A 그리고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C 가로 닫고 이게 AB 마이너스 AC와 같다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건 이거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하기일 경우에는 A, B 플러스 C 그죠? 는 AB 플러스 AC 이게 distributive property 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을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로 바뀔 때 그럴 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로 될 수 있지만은 A 마이너스 B는 B 마이너스 A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논리 구조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한번 증명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한번 증명을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이것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논리적 구조에 따라서 한번 차근차근하게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